애플은 아이폰 14를 출시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딸까지 혹평으로 그저 그만한 디자인에 혁신 없이 만든 스마트폰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부품업체의 최고 기술 덕에 역대 최고의 주문을 한 제품입니다. 그런 애플은 중국 업체를 끼어넣어 한국 업체를 견제합니다.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YMTC의 128단 랜드를 사용하려고 중국 업체에게 기술까지 전수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더니 이제는 아이폰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패널 공급을 놓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 3사가 물량 쟁탈전을 펼피게 만듭니다. 신작인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한 BOE의 기세가 등등하고 LG 디스플레이 물량 중 일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간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적으로 아이폰 14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가 납품하며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4 프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맞는다고 합니다. BOE가 올레드 패널을 납품한 아이폰 14 제품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에 쓰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미국의 정가에서 중국에게 반도체 제재를 하는 마당에 YMTC 반도체 낸드를 사용한다는 소문에 발칵 뒤집힌 상황이며 디스플레이는 BOE가 결국 애플 공략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BOE의 공급망 합류를 기점으로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이어온 패널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애플로부터 추가적인 공급 단가 인하 압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국지에서 오랑캐는 오랑캐의 힘으로 막는다고 EJ 전략을 잘 활용하는 애플이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 이상으로 많이 팔린다면 애플에게 공급을 하지 않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제품은 2등 제품인 텐데.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술 우위를 강점으로 아이폰 시리즈 올레드 패널 공급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태세를 보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출하 중인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 3,400만 대 중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이 8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70% 초반이던 아이폰 13 시리즈 점유율 대비 1년 만에 10%포인트쯤 상승할 전망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추가 물량이 더해지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에서는 단가 인하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업계는 최근 BOE 사례처럼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이 LCD에 이어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도 근 시일 내 한국 기업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며 수년 뒤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BOE의 아이폰 14 시리즈 패널 공급량은 전체 패널 물량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이폰 차기작 프로 모델 시장에 진입하며 한국 기업의 물량을 뺏을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수율과 신뢰도, 품질 등 단점을 뛰어넘는 BOE의 가격 경쟁력을 애플이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LCD에 이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애플을 포기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게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어 우리가 애플에게 EJ하는 방법이 계량적 의사결정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